내가 우리 아버지 돈을 어떻게 날렸냐면은 그 옛날에 방송 처음 할 때쯤에 두랑고라고 그 넥슨 GT 회사에서 진짜 초대박 모바일 게임 하나 나온다. 그때 당시에 이미 듀랑고 오픈하기 전에 이미 넥슨 GT 주식이 존나 올랐었어. 그때 내가 봤을 때만 해도 막 8%씩 증가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지. 그때 당시에는 엄청 화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괜히 원래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막 건설 쪽에다가 맨날 하시다가 그때 내 말을 듣고 넥슨 GT에다가는 안 하고 이제 게임 회사 중에서 내가 이제 어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검색하니까 막 이거 개발하는 회사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들어본 게임이야.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랬다가 아씨가 300만원 날린 적이 있어가지고 넥슨 GT에다가는 안 하고 이제 다른 데다가 했는데 GT에다 했으면 내가 혼났을 때 이렇게 억까심정이라도 안 생겼는데 그냥. 저기 뭐야? 아이고! 히읗이응 히읗이응 형 요글래 두인 프로 좀 먹었을 아버지. 아이고 여의도 형님! 아이고 여의도 형님, 감사합니다. 아 두산 인프라코어 40%인가 떡상했던데요? 그거 저희 아버지한테 비밀입니다 형님. 두산 인프라코어가 우리 아버지 샀을 때로 따지면은 60%가 떡상했어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내가 맨날 얘기, 주식 얘기할 때마다 얘기 말 나오잖아. 그때 여의도 형님이 그때 돈 많이 쏘는 양반인데 나보고 존버하라 그랬거든? 근데 팔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팔았었어. 그때 존버하라고 했을 때 이미 팔았었는데 집착 났지 뭐. 주식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제가 테슬라 주식 그 주당 700달러인가 70만원일 때 제가 산다 그랬을 때 말렸던 양반들 다 나와보세요 지금요. 아 진짜요. 지금 XXX발 1000달러 넘었거든요. 내가 테슬라 아 여의도 형님 주당 3500원? 와 아 감사합니다. 10만원 원. 아 이게 뽀찌가 떨어지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픽 하나만 던져주세요. 아 진짜로. 아 진짜 나 따르고 뭐든지 간에 50주만 일단 딱 살게. 아 진짜 픽 하나만. 리유리움 크크 우리끼리 비밀. 아 진짜 우리끼리만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우리들끼리만 비밀로 하고서 딱 개미들 밥 좀 주세요. 아 진짜로요. 사실 50주만 산다 그랬는데 엄마 아빠까지 다 해가지고 풀로 땡깁니다. 잠시만요. 일단 허락 좀 맡아야겠다. 응. 광림? 엄마. 네. 그 나 방송 중인데. 네. 나 시청자분들 올릴 중에서 거지. 후원 많이 하시는 분 있어. 돈을 되게 많이 버신데. 응. 아이디가 내가 여의도 짱이야. 엄마 웃으면 어떡해. 아니 진짜 여의도 짱인 거지. 엄청 짱이네 그럼. 그 좀 엄청 짱인 거지. 아무튼 그런 양반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우리 방송 와서 200만 원인가 쏘고 갔어 막. 아들내미한테 형님이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한 게 아니고 아무튼간에 그 양반이 지금 나한테 픽을 하나 던져준대. 엄마 얼마까지 땡길 수 있어? 됐어. 엄마. 뭐 하시는 본격적으로 분인데. 엄마 아빠한테 알려주는 훈훈한 야, 방송. 주식 좀 끊내지 마. 엄마 주식으로 주식 얘기는 끊내지도 말라고. 끊내지도 마. 주식 한번 터진대 쫓겨나. 엄마. 집안 말아먹는 게 안팎으로 그냥. 엄마. 응. 이제 전세 역전할 수 있어. 아이고. 엄마 두산 인프라코어 쳐봐라. 진짜 아이고. 억장이 무너질 걸. 야야. 억장이 말하러 메이션이야. 두산 치지 마 엄마 치지 마. 야, 그 요즘 왜 그런대냐? 그러니까 말이야. 왜 그래? 참말로. 작전하고 있는 거 아니오? 아이고 뭐 저기 매각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니까 그냥 보기도 싫은데 자꾸 손이 가대. 아이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그냥. 아유. 아 진짜 금쪽이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내 손을 떠나니까 그냥 아휴. 그러게 말이야. 우리 좀 섭섭하네. 근데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들으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그냥 거기를 갖다 그렇게 그냥 애지중지했건만. 엄마 그런 거 이제 잊고 두산은 이제 잊읍시다. 내복이 아닌 걸 어쩔게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 괜히 뭐 그렇게 기분 상해봤자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던 거야. 생각한 밤에 잠이 안 와.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와. 이분이 두 달 전에 왔었거든? 두 달 전에 왔었을 때 내가 우리 집은 두산 인프라코어 갖고 있는데? 그랬단 말이야. 그래프를 딱 보더니 지금 이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대.
그땐 들어갔다가 요번에 주당 3,500원인가 먹었대. 오메, 그럼 저 재료가시면 또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주당. 그치, 재료가니까 두산을 살라 그랬지. 이 양반은 여의도 짱인디. 주당 곱하기 뭐 해봐. 야, 우리가 몇 주 갖고 있었어 그거? 그거 말하지 말라니까. 아, 왜? 말하면 뭐야. 알았어 알았어. 아니 엄마, 어. 근데 이 양반이 그랬는데 뭐 일이야? 어? 뭐야? 대출 얘기를 잡을 테니까 뭐야? 얘기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한번 해도 될 것 같아? 손해 본 거 한 번에 땡기기 그냥. 저기 책임지라 그래야. 아예 책임은 없지. 책임은 없는데 거진 올라. 거진 올라 이 양반이야. 여의도 짱이니까. 아유 짱짱이요. 그니까 말이야. 한번 믿어봐. 믿어볼까? 한번 줘봐. 어 일단 총알 장전해놔. 내가 이제 저기 해가 좀 물어봐가지고. 아하. 지금은 안 하는 겨 또? 아니 지금 계속 하는데. 아니 지금 이제 방송에서는 공개를 안 하는 겨? 비법을? 그건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 또 형님 사모 그럼 난 또 엄마가 되는 겨. 그래 엄마한테 엄마 빚 하나 주세요. 갑자기 그냥 큰아들 여의도 사나 딱 떨어진 겨 그냥. 그니까 말이야. 엄마 근데 대전 사람이래. 아이고 고향 같은 동양이요. 공부에서 그냥 달리면 그냥 30분은 가. 응? 그니까 말이요. 하다 갈게. 우선 어머님 키우. 엄마 10만원 쌌어. 네? 여의도 형님이 10만원 쌌어. 어머님 가시면서. 아니 우리 아들 못 갔다 이제 우리요. 엄마. 어? 사실 둘째 아들도 있어. 둘째 아들이 참치요. 참치. 이름이 참치, 오참치, 원참치. 엄마 아니,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삼냐 밀려라 그래. 알겠지? 나 이렇게 잘난 아들들만 놓은 겨 그냥. 엄마 아무튼 간에 내가 저기 픽 받아가지고 알려줄 테니까 딱 이 양반이 그 이 양반이 아니고 우리 형이 형아가 우리 형아가 저 엄마 첫째 아들이 그 언제 팔라고 하면 딱 그날에 팔아야 된대. 아유 그냥 저기 뭐야 그거 썬라인 저 연결해 놓을 테니까 그냥 썬라인 한라인 한라인 엄마. 아니 썬이 핫하니까 거기 모인 게 한라인. 그게 그거요. 아무튼 알겠어. 어 오늘부터 그럼 잠 편히 자볼게. 어 그래 엄마. 응. 이제 발 뻗어. 아들내미. 응? 어 두 명 아주 싹 그 아주 대단한 놈들로다가 내가 얻어놨으니까. 그래, 통장 잔고가 메꿔지기 전까지는. 오늘 이것도 유튜브가? 가뜩이나 요즘 아크 월요일 특 하나 드립니다. 백수 됐는데 어떻게 할게요? 엄마. 어. 엄마 여 형님 또 연락 왔다. 10만 원 주고 한 라인으로. 아우. 그래요? 월요일 날에 알려준대. 월요일 날에 장 열리면. 알았어. 어. 얼른 은행 가볼게. 어, 아 진짜 엄마 증권 거기다가 돈 좀 넣어놔. 아이고 통장 계좌는 항상 개설돼 있어. 개설돼 있어? 엄마 구멍 메꾼다잉. 아빠랑 코로나 끝나면 해외여행 준비해. 아이고 이러다가 또 그냥 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무슨 큰일. 엄마 내가 봤을 때 집 팔고 바꾸라 봐봐. 일확천금. 어? 아이 왜 이리야 또. 아, 그 정도는 아니야? 방송에서 네가 그렇게 저걸 조장하면 안 되지. 아 그런가? 내가 또 너무 조장했나? 그냥 몇 명만 살짝 하면 되는 거야. 몇 명만 괜히 또 손동질 해갖고 그냥. 아 맞네. 그럼 나 때문에 막 떨어졌다 그럴 거 아니야. 주식은 아무도 몰라. 아니 알아. 여의도 형은 알아.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또 하나 만에 하나 예상치 못한 또 저기가 되면은 또 그치 엄마가 그치 나.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역시 엄마가 이제 58이니까 58은 아빠고 저기 55이니까 나이 먹어갖고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이거. 아니 엄마 나이 먹으니까 하는겨. 어?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엄마. 인생 한번 그냥 지워자 한번 해보자. 지워자 너도 다 때려치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잡아 그냥 다 때려치고? 그래요. 아 나 지금 고민 중이야. 아니 너는 또 돈이 또 다 강이잖아 또. 그치 너를 또. 그래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잘 있으라고 그냥. 이런 새끼도 엄마한테 어? 이런 새끼도 그냥 꼬박꼬박 엄마 찾아와야 지 엄마 찾아와야 지 응. 연락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아무튼 엄마 알겠어. 맞아. 알았어 엄마. 뭐야? 내가 저기 픽은 내가 월요일 날 알려줄게. 그래 알았어. 수고. 잠깐만 근데 진짜로 알려주면 그러니까 나 많이는 못 받고 딱 방송 컨텐츠로 할 만치만 딱 걸어놓고서 매일 확인하는 거.